자, 딱득겸입니다. 저점 이탈 패턴 보이기 때문에 이탈형 이번엔 설명 한번 할수 있는 그런 예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추가합니다. 과감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 쳐놓은 부위가 일봉의 21 지지권인데 그걸 뭐 훼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게 그것도 한번 지켜준 듯 하다가 크게 밀리니까요. 자, 추가 하락 더 나올 수 있다. 일단 보고 이탈형 패턴으로 저점 이탈할 때 일단 매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음봉 많이 출현하다가 하나 양봉 나왔고 다시 말아내리는 음봉 캔들 분석에 의해서도 하락적으로 빠지는 게 맞는데요. 다시 이렇게 들어올리면 여기까지 반등 가능하겠으나 그렇게 되기는 확률이 현재는 낮다 판단하고 그렇게 돼 버리면 여기 위로 올라가면 손절해야 되겠죠. 손절 여기 라인 위로 올라가면 상승 전환이니까 밑으로 좀 시원하게 한번 내려가면 좋으련만 어떻게 될지. 자, 나스닥도 반등 시도 나오다가 조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죠? 반등 시도 나오다가 좀 흔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 정석적으로 안 움직입니다. 지금 이렇게 음봉 떨어지면 이렇게 빠지는 게 맞는데 팩 들어올리고요. 또 빠졌는데 또 들어올리다가 결국은 무너졌어요. 그죠? 그리고 저점이 이탈되면 푹 빠질 수 있는 부분인데 안 빠지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 이유 하나 딱 하나예요. 하나 21 이평선 인근이라서 그래요. 그거 말고는 버틴길 수 있는 지금 이유가 별로 없다 생각하는데 매도 쪽으로 좀확 틀어져 있는 하락 추세로 확 꺾여 있는 횡보에서 이렇게 횡보에서 그리고 또 확산형에서 저점을 이렇게 깨버리면 확산형 자, 어디로 확산한다? 밑으로 확산 그죠? 하락 추세 그렇게 보여지는데 현재는 아직까지 버틴기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좀 밀리면 수익이 제법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끌쩍끌쩍 되고 있네요.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의 아주 중요한 승부처입니다. 저에게 밑으로 좀 밀리면 수익 좀 조금 날 테고요. 끌적끌적거리고 다시 반등해 버리고 하면 크게 영향가 없는데 일단 밀리려는 시도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 안 한다 그랬어 아까. 여기서 매수 안 한다 그랬습니다. 역추세 싫다 그랬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일단 하나 챙기고 안 가려고 뻐적뻐적 하는데 뭐 그죠? 차곡차곡 챙기는 게 뭐 최고입니다. 최고 먹었다가 토해내고 그러니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청산했습니다. 자, 온봉으로 저점 이탈하면 크게 이런 상황으로 크게 밀릴 법도 한데 안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욕심낼 필요 없고 줄 때 잘 챙기는 게 좋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 이탈형 패턴 일단 보여드렸습니다. 예시로는 뭐 그죠? 그래도 보여드릴만 했으니까 저점을 이렇게 이탈할 때 매도 따라가는 저점 이탈형 패턴. 반대는 앞전 영상에 있는데요. 고점 돌파하는 돌파형이 있다면 저점을 이탈하는 이탈형 패턴이 있다. 고점을 돌파할 때는 돌파형은 매수로 대응하면 되고요. 저점을 이탈할 때는 매도로 대응하면 됩니다. 선물이니까요. 자, 주식을 한다 해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저점을 이탈하죠. 그럼 매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저점 깨지는데 물타고 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반등한다면요. 적당히 올라오면 또 매도 때립니다. 지금 매도세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올라오면 매도 대응할 겁니다. 자, 잘 끊었죠.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모릅니다만 여기서 밀려서 전저점 이탈했으니까 확 이렇게 깨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현재까지는 일단 잘 챙겼다. 그렇죠? 자, 여기 정도 올라오면 20일선 이제 내려올 겁니다. 그럼 여기 위에서 추세 대응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했으니까요. 막 횡보하면서 반드시도 밀리더라도 다시 또 끌어당기고 올라오면 다시 밀리고 하다가 결국 터지는 쪽으로 간다 그랬거든요. 하락 쪽으로 터졌습니다. 그러면 반등 올라오면 여기 올라올 수도 있는데 매수 안 한다 그랬습니다. 역추세니까요. 올라오면 이평선 20일 인근에서 매도 접근하는 것이 추세 매매다. 그렇게 시나리오 세우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자,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 기법들 실전 매매하면서 여러분들께 매매 팁 알려드리는 거니까 많이 도움 될 겁니다. 꼭 시청해 보십시오.